안녕하세요. 저는 니나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이 되었어요. 5살 때부터 홈스쿨을 해왔고,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제 돼서, 또 아이도 11살이 되어가지고, 진짜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으로 아이를 키웠던 것 같고, 뭐 지금도 그렇긴 해요. 하지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어떤 이야기들을 전해보고자 하는 거는 제가 아이가 크고 나니까 벌써 다 자란 중학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가끔씩. 아이는 이제 잘 가고 있고 스스로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어 하는지도 분명해지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제가 저 자신한테 되게 집중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글을 쓰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르를 가진 글을 썼죠. 연극 대본을 쓰거나 뮤지컬을 쓰거나 그러다가 이제 육아서도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어떤 걸 쓴다라기보다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과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것저것 다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남편이나 저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 나라는 사람을 더 이렇게 아껴주고 싶은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모두 드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걸 보여드리고 싶냐면,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4학년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 정원외 관리 대상자 아세요? 정원외 관리 대상은 즉 그냥 학교를 쉬는 거예요. 아, 6학년까지 이제 아마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걔 정원외 관리 대상을 하기까지의 저희 스토리도 들려드리고. 저거 아니야? 엄청 큰게 뭐가 있는데? 잠깐만, 저 위에 뭐가 지금 엄청 큰게 있는데? 저긴데? 되게 큰데? 이게 커뮤니티 센터 여기에서 아마 모이는 걸 거야, 아마. 맞나 모르겠네. 여기로 가야 돼? 첫 번째 이야기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보단 저는 사실은 아이와 같이 많이 여행도 다니고 이것저것 많이 보고 싶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조금 더 많이 몰입할 수 있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 늦기 전에.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교육 안에서 조금 비껴서서 아웃사이더가 좀 돼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어요. 더 늦기 전에. 그래서 저는 아이와의 이제 이 생활들을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을 한 3일 동안 계속 치웠어요. 집 책장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거실의 풍경 바뀐 것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입니다. 이렇게 거실에다가 책상을 놓고 테이블 겸또밥 먹는 식사도 하고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제 업무도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지금 책이랑 다 정리를 해야 돼서 좀 지저분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거는 저희 이제 거실에다가 아예 책상을, 원래는 방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원래는 책상이 있었어요. 아이 책상이. 그런데 아이가 방에서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름이기도 하고 해서 훨씬 더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책을 볼수 있는 기회도 없었어서 지금 여기는 좀 공간을 도서관처럼 쓸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데, 지금 뭐 빈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좀 책은 많이 정리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는 여기서 이제 피아노 치고, 그 다음에 첼로 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1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상을 빼서, 네, 요렇게 지금 책상을 거실에다가 두었어요. 여기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면 수학 달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수학 달력인데, 아는 지인분이 이제 단우가 이거 좋아해서 수학을 워낙에, 그래서 이렇게 주셨고, 대한수학회 수학 달력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중에도 아마 팔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정가가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보고, 특히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직접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것들도 이렇게 나와요. 1분의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이게 1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푼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본인이 써서 외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이가 바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리를 마련을 해줬고, 저도 가끔씩 여기 이제 앉아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저희 아이가 쓰는 가위가 엄청 많죠. 풀도 많아요. 저희 집은 워낙에 막 뚝딱뚝딱 많이 만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서, 네, 이렇게 있습니다. 밑에는 미술하는 도구들이에요. 요거는 패브릭 마카고, 이 뒤에 이제 붓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는요, 이 붓을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술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도 보면은 저희 집은 그 색종이도 쓰다 남은 것도 제가 다 모았어요. 왜냐면 이걸 또쓸 때가 있어요. 작은 조각들이 필요할 때는 색지들도 많이 있죠. 언제든지 뭔가 만들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 되게 오래된 것들이고 버리지 않고 좀 모아놓은 상태고, 물론 좀 많이 정리는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미술 용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좀 쉬게 되니까 저는 저대로 아이는 아이들 좀 분리하면서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지금 요 까만색 트레이가 저희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봐서는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요 자유글쓰기라고 하는, 보이시죠? 이은경 선생님이 지은 건데요. 아이가 워낙에 글을 쓰는 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하기도 해서 이걸 할까 했는데, 그래도 재밌어 했어요. 나중에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초등 신문도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의 지금 세계사, The Story of the World라는 세계사도 하고, 한자도 하고, 5학년 영어예요. Progress라는. 그다음에 이건 중학교 2학년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 뭐 5학년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middle year에 쓰는 이제 영어 수학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재고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A급 수학은 아이가 원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A급 수학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 개념을 안 배운 상태로 A급 수학을 먼저 어떻게 접하게 돼가지고, 개념서를 같이 사자고 아이가 먼저 얘기를 해서, 개념서는 이제 곧 서점에 가서 하나씩 하나씩 좀 들춰보고 자기가 수준에 맞겠다, 이해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개념서를 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하루하루 어휘력이라는 건데, 어휘력 책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이렇게 자유글쓰기, 그 다음에 사이언스는 네, 과학 4학년 거 하고 있고, 또 과학 중학교 1학년 거 백신과학이라고 장풍쌤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장풍쌤 인강 들으면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여기는 공책들이에요. 이게 보케빌러리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샀어요. 이렇게 생겨서 보면 워드도 적고, 아이가 너무 이렇게 보시면 위에 여기도 썼다 저기도 썼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목을 그냥 하나의 어휘책에다가 쓰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아트박스에서 샀어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요. 오답노트 요거는 제가 보니까 중학교 1학년 거 수학을 제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한번 오답노트도 써보게 하거나, 아니면 재밌는 문제가 있다면 풀이 과정 한번 써보게 하는 거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제 처음으로 요걸 샀어요. 오답노트. 나만의 똑똑한 공부 비법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되게 유치해 보이는 이 배움 노트는 이렇게 오늘 배울 것, 그다음에 핵심 단어, 공부한 내용 이렇게 되어져 있는, 온라인으로 이제 아이가 하다 보니까 인강을 듣는 형태라서 그냥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듣지만 말고 조금 배운 것들을 정리해봐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요거를 지금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잘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스케치북인데, 나중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큰 스케치북에 하는 게 그림 그리기도 편하고 좀더 크게 그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요거는 미꽃체라는 건데, 미꽃체는 제가 저희 아이가 너무 악필이어가지고 저도 좀 힐링하고 또 아이도 힐링하고 싶어가지고 인강을 듣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요, 아이가 이제 좀 커서 그런지 너무 힐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잔 하고 이렇게 이제서야 가나다라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힐링이 된다고 말해요. 아이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같이 나란히 앉아서 함께 미꽃체를 쓰고 있어요. 저도 쓰고 아이도 쓰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서네요. 이렇게 블로그 형식으로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여행 가고 또 아이와의 대화 나누는 과정들, 여과 없이 좀 들려드리고 싶고,
제 조카가 이제 5살 중반 정도 됐는데 그 조카를 보면요. 더 많은 것들이 느껴져요. 사실 저는 저희 애한테 참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나. 저희 조카를 보면 정말 아직 너무 애기인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카를 보면서 너무 애기 같지만 내 아이가 만약 5살이라고 한다면 뭔가 해줘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들고 또막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거는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먼저 가본 또 선배 맘으로서도 이야기를 좀 전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들의 루틴, 앞으로 정원을 관리 대상자가 되어서 집에서 할수 있는 어떤 공부라던가 그리고 또 저의 생활, 또 제가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